이제 국방군사분산연구소에서 전쟁사를 오래 연구하면서 오늘 이제 아까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벌써 일어난 세돌이 됐습니다. 아, 또 정교협정 체결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런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셨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현대사를 우리 역사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서 여러 원인 중에 전쟁 중에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전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전시 동원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쟁 승리를 위해서 이미 전쟁을 이겼으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 관계상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일성이가 전쟁을 이겼을 때 목적이 뭐였어요? 전부 군사 남한을 군사화하려고 하는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납치만.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납치냐 북침이냐 사실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죠. 공산층 특히 이제 러시아 측 자료에 의해서도 이미 김일성이가 전쟁을 사전에 그래서 49년 초부터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요구를 하고 가가지고 박근혜와 같이 스탈린한테 가서 승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스럽게 이제 심이란 논리는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도 사실 지금은 남침이냐 북침이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전한 상황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극복하려는 것이 그런 극복하려는 데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이 보면은 윤협상이 이제 북한이 북한군이 초기에는 기세적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아시다시피 3일 만에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초면 벌써 낙동강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쟁이 다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미군이 7월 1일 벌써 부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다른 아시다시피 참전 유엔군이 11일에 와가지고 또 북침을 했잖아요. 북침을 해가지고 거의 포기를 한 것처럼 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어른 선생님이 중공군이 중공군 포함해서 중공군은 별도이고 사실 북한군이 남침할 때 병력은 중공군 빼고 한 20만 명이 내려오네요. 근데 그 중에 한 5만 명이 조선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5만 명이 참전을 한 인원이 바로 주류군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중공군이 뭐 한 10만 명이 주류군이 되는 건 아니고 내나 우리 조선족들이죠. 그러니까 연합파 공산당이라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얘기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죠.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무력으로 통일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은 51년 7월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정전협상 이분들이 이제 이영근 장군이고 나중에 연합참모본부장이 이게 아까 이제 터너 유엔군 대표고 그리고 이제 나림 대장이고 이제 이게 주공군 대표고 이상교 나중에 세대를 봤던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한달간에 이게 안 내려요. 아, 예,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배우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시니까 근데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클라크 교육부 사령관이 서명을 한 거고 여기에는 김일성이가 들어있고 여기는 중공군 사령관이 평득해가 들어있고 한국군 대표가 하죠.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관심 속이라면은 6.25 당시에 부산 지역이나 뭐 전국적으로 휴전 반대 운동을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휴전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사실 북한을 납치를 했으니까 사실 전쟁 상태는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시에 어차피 우리 세력으로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엔군이나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전후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군 대표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클라크 사령관이 이제 우리 한국군을 포함한 지휘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크 사령관이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군 대표가 없었다는 게 사실은 전략적 미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계속 니들은 서명관한 놈들이 와서 자꾸 주장하냐고 하는 빌미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어찌됐든, 이런 정전협정이 53년 7월에 체결됐지만, 그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전쟁 문제가 완결된 게 아니죠. 평화조약이 아니고, 여전히 전쟁이 잠시 멈춘 유전 상태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의 동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유례가 혹시 잘 안 되네. 이게, 그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도 전 인민이, 박근혜의 부수상이었지 않습니까? 남한의 전 인민이 6월 말에 박근혜도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분이 페이퍼에 다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 속에 들어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박근혜도 남한 사람들은 전 인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전쟁 초기에는 뭐예요? 애국 청년들은 무용군으로, 여학생들은 어디로 왔겠어요? 간호사, 간호부, 성모공작대. 그런 정치공작대에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인민공보자를 쓰고, 이렇게 청년 학생들을 동원하는 지금 동원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민군으로 동원되는 걸 뒤에 보면은, 뭐 교육 훈련을 시킵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전쟁 초기에는 대전도 금방 영동과 일부 내려가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이제,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승리할 듯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 시민들, 공장 노동자들 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1950년 7월 1일에 미군이 참전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강제 동원을 해요. 7월 6일쯤 되면은, 7월 하순쯤 되면은 강제 동원해가지고, 남로당이라든가, 북한이 서울이나 지방을 점령하면서 각, 이제, 인민연일 건설해가지고, 그때부터 동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도 나도 총칼 들고 의용군 대원에 나서자.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난 이제 선전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는, 그다음으로 이제 인민군을 끌고 가는 거죠.
아,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시 동원을 할 때, 이 납북자 문제가 같이 이제 연결되는데, 아까 학생들, 시민, 젊은 사람들, 대부분 20대, 30대 사람들이죠. 20대, 30대 사람들은 의용군으로 끌려가고, 이분들은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처음에는 국방부 내려오니까, 우익 인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군인이라든가, 경찰들, 잡아가고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유명 인사들은, 안재웅 선생이나 군정장관 하셨던, 그 다음에 김유식 선생이나 조소왕 선생, 그 다음에 학자로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정인보 선생이라는, 유명한 국학자이신 정인보 선생님, 그 다음에 손진태 선생님, 역사학자로, 민속학자로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부산 사업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제 당시 국교부 현수국장 다시 오르셨는데 이분들은 이용을 하려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들은 언제 이제 납북이 되냐면은 전쟁이 이제 인천삼각전 이후에 수세에 몰릴 때 9월 달에 인천삼각전 이후에 서울 수복 직전에 끌려간 장면이 끌려간 장면들이 넘게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차가 유엔 납북 인사 가족 협의회를 굉장히 일찍 이게 이제 가족들이 자기 부친 친척들이 북한에 피납돼가지고 그런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한 자료집을 냈었던 겁니다만 그게 이제 남아있는 피한 사진들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납북 인원이 대부분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이 50년 12월 달에 처음에 파악할 때는 이제 물론 학생도 일부 들어있지만 굉장히 파악이 잘못됐더니 굉장히 소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한 2500여 명 밖에 납치 서둘러서 조사를 하면 제한된 거고 파악을 납북 인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51년 8월에 이제, 51년 12월 달에 가면 공보처에서는, 전체 인원을 한 11만 명으로 북한군에서 납치된 인원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 11만이 전부 주요 인사라든가 성인들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의용군으로 끌려간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2년 1월에는 전체 한 12만 원을 약간 더 늘었는데 여기 보면 의용군 인원이 7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전쟁 중 납북자 전에 한참 납북자 신고회라고 많이 하셨는데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게 후방 지역이 되다 보니까 피난수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가족들, 친지들 중에 납북됐다가 전쟁에 끌려갔다고 하시는 신고자가 혹시 가까운 지적분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원 중에 대부분 청년들이죠, 청년들. 그 의원분을 포함하면은 어찌됐든 이제 그 의원들이 나중에 대체로 여러 흥미가 있지만, 아까 그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한 9만 6천여 명 정도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주교 납북자 전국 기념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후배를 보면은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인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은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다음 통계로 내려갑니다. 이거 이제 시기로 보면은, 아까 이제, 보건 납치 시기가 7월하고 9월인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쟁 7월이나 8월에는 의용군으로 동원된 인원이 많은 거고, 의용군으로 동원된 인원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통계상으로, 7만 8천 명 정도, 8만 명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보면 이제 북한 김일성이는 50년 8월 15일에 과장하려면 40만 명 정도 동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원대위는 아마리에서 한 10만 명이 엄청나게 그러세요. 그게 이제 50년 7월 8월에는 20대, 30대 청장년들이 낙동강 전선에 크게 되려고 이거 하려고 지금 동원된 인원이 한 1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아까 지도자들을 북한으로 납치해가지고 여기에는 사실 서울 경기도 지역에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파악되면 한 3천 명 되는데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일부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북한에 가면 대우 잘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끌려간 인원이 이제 뭐 아까까지 파악된 인원은 한 3천 명 되기도 해야 되잖아요. 영국 손발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건 뭐냐면 51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51년 12월이면 인제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호르몬단 교환하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호르몬단 교환할 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납치자 명단을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2만 명 정도 납치된 인사들을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자료들이 사실. 51년 12월이니까 이번에 한 2만 명 정도밖에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예, 내려가시죠. 아까는 한 10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김수영 선생이라고 혹시 시인, 유명한 시인인데, 풀이라는 시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시 가져왔는데 소개를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김수영 선생도 서울 사람인데 의용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의용군은 다 남한 출신이잖아요. 남한 출신들이 이제 강제로 끌려가다가 서울 수복하고 북진하는 과정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용군 포로 10만 명, 아니 의용군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포로가 돼요. 근데 김수영 선생도 김수영 선생님도 포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6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 전에 52년 하반기에 석방될 때 김수영 선생님도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포로 교환을 할 때 보면은 여기에 거제도의 동네 어르신들은 동네에 포로 수용소가 있는 걸 다 아실 테고 나중에 이제 거제도로 옮겨가시고 이전해 갔잖아요. 거제도로 이전해 갔는데 그 인원이 17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군 포로가 2만 명이고 15만 명이 한국 사람인데 북한군이고 그 중에 5만 명이 의용군 포로가 포함돼요. 그 중에 4만 명을 석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포로 석방할 때, 포로 이렇게 교환할 때, 여기 보면은, 북한군 중공군에서 다 올라간 인원들이 한 8만 3천 명이 돼요. 8만 3천 명이 되니까, 북한은 포로 석방할 때, 니들 15만 잡았다고 했는데 8만만 주냐. 근데 북한군들은 또 한국 측에 포로 보완된 인원이 얼마냐면 한국 포로를 다 합쳐봐야 한국 포로고 미국으로 다 합쳐봐야 13,000명 수준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포로 가지고 서로 송환이 제대로 안 되고 이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도 제대로 언급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휴전협상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포로 문제도 엄청 복잡하고 의용군 포로 4만 명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의용군이 5만 명 된 중에 한 만 명부터 굳이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승리를 하려고 할 때는
자발적으로 참전한 인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이렇게 갈등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 4만 명은 사전에 석방이 됐지만, 나머지 5만 명은 일부 전사자, 실종자가 있을 거고, 나머지 이분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북한으로 끌려가나요? 북한으로 후퇴해서 간 건데, 그 인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시면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그분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와 닿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의용군이나, 그 다음에 납북자들 문제가, 지금은 이제 소홀히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사진 기사 때, 이렇게 보면은, 납북자가 돌아올 길을 기대하는 양은 8만 명이라고 했는데, 피덕 인간이 8천 명은 거의 도달하고 올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돌아온 한 명도 없어요. 애국인들만 서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납북자 의용군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 한 명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다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 4년 3월인데 적국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내 가족을 보내라. 이게 이제 피난민사로 구출 대회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의용군이 됐든 나 지도자가 됐든 돌아온 분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쟁의 유산 문제를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주최측에서 요구한 대로 마치지 못해서 20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을 좀 더 줄여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답변을 좀 더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기억하십니까? 조창호 이런 토로인데 이 연세대 문과 중에서 이제 얘기를 의용군으로 입대한 게 아니라 군에 자원 입대한 거예요. 근데 포로가 돼가지고 강제로 애가 또 강제로 전쟁에서 이제 광산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가 94년에 처음으로 탈출인 거예요. 그러니 군 포로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문제 제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군 포로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리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분은 2006년에 돌아가셔버렸는데, 왜냐하면 가서 강산에서 노동하다 보면은 승패증이라는 어려운 점이 좀 있잖아요. 남한의 사도 아니 연세가 지금 이분이 50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그때 학생이니까 승패 연세가 지금보다 다 90이 넘은 거 아니에요. 93살에 전쟁기준으로 20살에 했다는 것 같아요. 93세까지 저희 아버님들 참전 전문가이신다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실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보다도 예양상태가 더 안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94년에 한 명이 돌아가면 한국에 오셨는데 2000년, 2004년 때까지도 1년에 한 14명, 11명씩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2010년에 한 명 이후로는 한국에 오신 분이요. 왜냐하면 90개 넘은 데를 연로해가지고 아무 가면 어떻게 도망갈 뚫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탈북으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 납북자나 군포로도 돌아오는 군포로도 결국은 지금까지 해결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도 납북 장군도 없다. 포로 없다는 납북자가 문제 제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쟁 중에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해서 거짓말로 협박해가지고 50만, 200만이 밀려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달라고 계속 시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6.25전쟁 73들 정리했던 70년 안에서 전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납자 문제라든가 미비한 부품 프로 문제라든가 이상 가족 문제가
핵을 대는 것이 남북한의 신뢰 구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핵이나 미사일의 문제가 이런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제대로 전쟁 유산이 청산될 수 있는 단계이다. 너무 늦었다 지금도. 지금도 늦었다. 최소한 생사 판이라도 해야 될까? 이미 이제 납작으로 납작 열렴 말이죠. 진즉 돌아가셨겠죠. 근데 젊은 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아니면 젊은 의용군 학생들로 올라가는 사람들 생사 여부도 판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간이 됐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